일요일 밤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편집을 하루 종일 했어요. 배부른 소리죠. 왜냐면 브이로그 하고 광고 영상도 하나 편집하고 하느라고 편집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드디어 제가 쉴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라볼 팩은 일요일이니까 팩을 하고 자야겠죠. 친구가 준 팩인데 올리브영 슈렉 팩. 이랑 같은 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화이트 팩이래요. 쿵푸 팬더 화이트 팩. 궁금하다. 얘는 브라이트닝 모공 타이트닝이라고 써있네요. 저 이렇게 하얀색 팩은 처음 써봐요. 나의 퍼스널 컬러랑 안 맞는데 이거 좀 얇게 발라봐야겠다. 나 모공에 끼는 게 너무 소름 돋아.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하얘가지고 모공이 보이는데 너무 소름 돋아요. 세상에. 아, 잠깐.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저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이거 씻고 올게요.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이따가 씻고 킬게요.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사실 뭐 각질 제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핀풀 패드를 좀 해줄게요. 반대편으로 좀 닦아주고. 힐링대라고 비자 시카밤을 발라주고 자주 씁니다. 제 피부랑 비자 시카밤이 진짜 잘 맞거든요. 이제 자러 가볼까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굿나잇. 뭐 해볼까요? 이걸로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버티지? 어제 밤에 천둥 번개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쳐가지고 진짜 자다 깼거든요. 근데 자다 깨서 무서웠는지 원래 천둥 번개 이런 거막 엄청 막 덜덜 떨고 그러진 않는데 가끔 정말 하늘이 찢어질 만큼 막 그런 천둥 번개는 살짝 겁이 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잠결에 좀 그랬는지 막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창문 닫고 커튼까지 다 씻었어요. 그러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카메라 배터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충전을 해놓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가방이랑 원피스랑 같은 곳 상품이에요. 피치글로. 비피하고 있어? 언니,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희는 가족이 되는 곳을 실패했습니다. 출근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근질근질한 게 다이키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인데 빨리 화장을 지우고 눈을 좀 핫팩 같은 걸 해줘야 될것 같은데. 오늘 체리 먹고 싶어서 체리도 사왔어요. 체리 비싸가지고 못 사먹었는데 체리 먹고 양치해야지. 오늘은 영어 단어도 외우기 시작할 거라서 오늘 해가 반이 지났는데 위시리스트 영상을 한번 봤어요. 2018년 위시리스트 영상을 봤더니 제가 이룬 게두 개더라고요. 이제 겨우 두 개. 하나는 차 사는 거. 그리고 하나는 구독자 3만. 어제 제가 잘때 3만 찍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축하 댓글로 아침을 시작했거든요. 나머지가 사실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혼자 여행하기 또는 반려동물 키우기, 유기견 입양하기 이런 거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할수 없는 것들은 빼고라도 뭐 퇴사 같은 거 아래, 바로 아래. 동생 게임하는 소리예요. 노력해야 하는 것 하나가 영어 공부하기거든요. 이 아래 없어, 뭐야? 솔직히 얼마나 제가 노력을 뒤에, 누가 했는지 뒤에. 제대로 좀 맨날 작심삼일이지. 저 진짜 솔직히 노력까진 안 해도 시도를 몇번 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영어 공부에 대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익은 걸안 사왔어요. 여름이라 벌레 생겨가지고. 저 여기 체리를 좀 씻어왔어요. 제가 인생에 마음먹고 영어 공부를 한게몇번 있단 말이에요. 저 대학교 전공이 행정복지인데 행정 쪽이 되게 영어 수업이 많단 말이에요. 필수 과목 중에서도. 그래서 진짜 1학년 때 내가 영어과를 다니고 있는지 싶을 만큼 영어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수업을. 전공 그런 과목보다 영어 수업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진짜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또 영어를 놨거든요. 하루에 영어 단어 다 10개씩만 외우려고요. 10개 진짜 솔직히 마음 먹으면 10개 금방 외우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안 먹어서 문제지.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갖고 다녔던 필통. 오늘자 단어 10개를 외우고 오겠습니다. 날짜를 적어놔야겠다. 7월 2일. 펜이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좋아하는 펜 있는데 그거 어제 없어졌어. 그거 먹으면서 하니까 수험생 같다. 먹느라 집중이 안 돼. 다 먹어요. 아, 진짜 이건 또 뭐야. 무슨 벌레가. 아, 징그러워. 어떡해. 어우, 씨, 발이 너무 많아, 얘. 어우, 죽였어요. 아, 너무 싫다. 공부는 이렇게 벼락치기로 한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꼭 이렇게. 솔직히 뭐 벼락도 아니죠. 오늘 하루 10개 외워놓고 지금 머릿속에 10개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작심 1일로 끝나는 건 아닌가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머리를 오랜만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겨우 영어 단어 10개 외워놓고 이러는 게좀 민망하지만 오랜만에 공부를 하면 이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좀 보고 웹툰도 좀 보고 하다가 자야겠어요. 월요일을 진짜 알차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자고 내일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도 역시나 덥네요. 이게 신기하게 딱 생긴 여기 딱 손에 짰을 때는 색깔이 안 밝거든요. 처음에 딱 붙을 때는 너무 어두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얼굴에 바르면 그렇게 안 밝아요. 아니, 그렇게 안 어둡고 그냥 딱 예쁘게 밝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밝은 색깔, 2호인데. 아, 진짜 로또 당첨 한 번만 되라. 아니, 로또 당첨되면 로또 1등 당첨자의 브이로그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이 주말에 생일 파티 했던 친구의 진짜 생일인데, 그냥 생일 파티 하면서 든 생각이
초가 이제 숫자초로 2, 9 이렇게 꽂았는데, 그러면서 내년 이야기를 했죠. 내년엔 우리가 이제 30대인데, 사실 숫자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9 하면 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후반 이렇게 올수록 초가 진짜 많잖아요. 꽂을 초가 29이면 9개 꽂아야 돼요. 작은 초를 9개 꽂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초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3개만 꽂아도 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30대가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되게 철없어 보이고, 30대 하면 되게 이제 진짜 막 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저의 30대가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30대 돼도 되나? 벌써 앞자리 수가 또 바뀌는지. 그러니까 20대 됐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나의 30대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나도 멋있는 30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긴 지났나봐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정말 나에게 남은 딱 20대의 그 6개월, 반년을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 이 원피스 진짜 오랜만에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샀나. 손톱도 자르고 왔어요. 아니, 너무 살았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더워 보여. 수박 주스 하나 마시고 싶다. 시원하게. 오자마자 빨래 돌리고, 여기 화분들도 물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왜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지? 아, 더워. 지금 제 더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쟤네 더위까지 막 채워주느라고. 아, 너무 더워. 올여름 가장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잊어버리기 전에 화분도 물 좀 주고. 여러분, 저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치킨 먹는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역시 유튜브 먹방은 보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먹방 보면은 무조건 100% 먹게 돼요. 근데 아마도 먹고 이거는 공부를 해야겠죠. 동생이 안 먹는다니까 혼자 먹으면.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야? 뭐? 다이어트? 네. 너 어제 라면 두 봉지 먹나? 그랬네. 가슴살 먹나? 가슴살만 먹어 그럼. 아, 뜨거. 메이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그 에어컨에 약해서 여름에도 가디건을 많이 입거든요. 이거 린넨 가디건인데, 저번 주 브이로그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슬슬 나가볼까요? 문 사간 건데 문 불을 켜놔.
여러분, 저 퇴근했고 이제 운동 가려고요. 이번 주에 월요일에 안 갔어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 돼버렸는데 빨리 가야겠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제가 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안 사고 계속 미루는 것들이 있어요. 아몬드 우유를 진짜 산다고 계속, 근데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마트를 몇 번 갔는데 아몬드 우유를 안 팔아가지고 못 샀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기억났었는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아몬드 우유부터. 아, 그 핀플패드 수분으로 된 거 사고 싶어요. 아몬드 우유 보면은 대박, 쿠팡에서 보는데 24개에 12,360원밖에 안 해요. 진짜?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사야지. 이렇게 배송을 하려면 또 여기서 사야겠네요. 핀플패드가 있으려나? 이거 있잖아요, 파란색. 제가 쓰는 거 빨간색 말고. 갑자기 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어요. 시드물의 녹차 스킨. 나 여기 똥멍 들었네. 오늘 메이크업프렘의 시카프로 리프레쉬 라이트 크림. 아, 트러블 위에다가 발라야지. 선풍기를 제 다리 쪽으로 180분 타이머 맞춰놨어요. 그럼 저는 마저 쇼핑을 하고 자도록 할게요. 또 택배 오면 같이 뜯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졸리다. 진짜 오랜만에 또 비트주스를 타왔어요. 비트 맛이 너무 강하다. 제가 요즘에 계속 아침에 제일 늦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스를 안 먹었었는데 이번에 뚝딱이만큼 더 있거든요. 혼자 먹는 양을 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근데 뭔가 디톡스 되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솔직히 있는 건 아닌데 좀 막 뭔가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뱀 쌓인 걸 좀 배출해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들어요. 화장하고 올게요. 늦었어요. 내일 화장하면서 이거 다 마셨어요. 빨리 가야겠다. 머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야겠네요. 어제 필라테스 동생이 옷 줬는데 이거 옷 입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긴팔이긴 한데 제 생각엔 지금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온도가 낮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제. 한 번만 입어볼까? 아, 늦었는데. 아, 입어. 여러분, 이런 옷이에요. 이런 원피스예요. 예쁘다. 동생이 안 입는다고 해서 줬는데. 아, 나 이거 오늘 입을 거야, 어제. 왜냐면 저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어제도 저는 긴팔 입었잖아요. 에어컨을 싫어해가지고. 아, 늦었지. 맞다, 늦었지. Let's go. 이게 몰랐는데 작은 거더라고. 요만한 사이즈 짜리였어. 10개 정도? 안녕하세요. 어제 비자 시카방 듬뿍 바르고 좀 일찍 푹 잤거든요. 그랬더니 얼룩덜룩했던 피부가 조금 진정됐더라고요, 아침에. 요즘에 제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용실에 좀 가려고 하는데, 미용실 가려면 그래도 넉넉잡아 3, 4시간은 좀
갖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삐아 라스트 워터 아이라이너인데 삐아에서 립쓸 때 서비스로 왔거든요. 진짜 잘 써요. 어제 챙겨놓은 물티슈랑 우유 두 개. 이렇게 작은 사이즈였어요. 금요일입니다. 화이팅! 금요일 화이팅! 금요일 퇴근을 하고 영상 하나를 업로드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요리를 하긴 할 건데 영상을 찍진 않았고 정말 간단하게 빨리 먹고 편집을 오늘 할 거라서. 오늘은 닭백숙 해먹을 거예요. 좀 먹고 싶었어가지고. 삼계탕이랑 같이 먹을 건데 양파김치 잘 먹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끓여야 되는데 배고파서. 다다음 주에 초복이던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호퍼살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양파김치와 함께라면. 통마늘 맛있어. 안녕하세요. 준비를 다 끝내고 오늘 앞머리를 작은 롤로 말았는데 역시 영 이상하더라고요. 큰 롤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곱창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물 시원한 물 한 잔. 아, 시원해. 어제 택배 찾아왔던 거였는데 귀찮아서 이제 뜯어보려고요. 안 뜯었었어요. 핀플패드. 저 이거 파랑색은 처음 써보는데 파랑색. 이거 다이소 가서 이거 좀 덜어서 가지고 다닐 만한 통을 하나 사야겠어요. 이 향은 어떨까요? 비슷한데? 한 장만 손등에 해봐야지. 와, 확실히 진짜 확실히 진짜 이거 그냥 촉촉하다. 완전 촉촉하다. 제가 이거 수정 화장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여기 좀 지워가지고 다시 하려고. 와, 진짜 촉촉해요. 덜어서 가지고 갈 만한 통을 사야겠어요. 슬슬 민지가 올 때가 됐거든요. 택시 타고 오고 있대. 빨리 나가야겠어요, 저는. 2차 왔어요. 2차 왔어요. 2차도 선물해. 대박. 프렌치. 오늘 어제 거의 2시쯤에 잠이 든 것 같은데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래요. 목소리도. 지금이 9시 반 정도 됐는데 아까 9시쯤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라면이나 이런 거 해장하고 싶기는 한데 배가 아직 안 고파요. 어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저녁에 또 잘 자려면 낮잠 자면 안 되니까 어제는 편집하다가 너무 졸려서 막 낮잠 자고 그랬거든요. 오늘 일요일에는 낮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오늘은 낮잠 안 자고 편집을 빨리 끝내보려고요. 그럼 먼저 편집을 좀 빨리 하고 올게요. 양파즙과 함께 끓이는 라면.
저는 신라면으로 끓이겠습니다. 지금 맥주 마시면서 도디님 영상 보고 있는데 저는 도디님을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패션 관련 와 저희 혜주님 유튜브 방송 탔어요. 아 내가 탄 건 아니지. 저도 라면 먹고 혜주님 영상 떠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맥주 드시고 계신다고. 영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꽃무늬 같은 거 엄청 잘 안 입는데 막 예뻐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자 영상까지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방도 좀 치우고 오늘 하루는 또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부지런하게 편집을 해놓으면 일요일에 좀 빨리 끝내서 쉬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끝 멘트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